있고요. 네. 예, 장군님 오셔서 이렇게 희말이 없이 얘기해서 어떻게 우리 제자 보호해 주시겠어? 할머니, 오늘 보시는 거야. 어? 오늘은 정말 시집가는 날 얼마나 슬프냐. 일단 보시고 나면 이제 그냥 울지 말라고 해도 지금처럼 눈물을 이렇게 똘똘똘똘 불러내려야 됩니다. 매일 간절히 빌고 매 시간 매 초 매 분마다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어? 이제 나와 이제 기자가 됐으면 깃발이 뭔지는 알아야지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지 응? 네. 악하게 간조사 그럼요 다 회원시키고 다 문 열어서 이 자리가 마냥 좋은 자리만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만큼 무겁고 다시 하나 둘 예. 으쌰. 하나, 둘, 으쌰. 얘기를 도와주시고, 자, 땅금 사슬로 내리소사. 여자 청금 사슬로 내리소사. 또 많이 빌어줄 터이고,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진량산에 가서 좀 멀리 갔다 왔어. 그러게요. 손님 많이 끌어다가 돈 벌으라고. 응? 자, 산에 가서도 빌고. 지갑 들어간 거야 벌써? 막을 때가 지금 한두 군데도 안 돼. 벌써 들어가면 어떡해? 10만 원에 뭐 지원하고 저기 불.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제자 오늘 너무 답답해 지금. 근데 제자가 답이 안 나와. 그러니 시대 부모한테 신아버지 찾아가. 그런 다고 남들처럼 돈을 시원하게 써보고 사는지. 할머니 박신 거지 오늘 시집 가서. 네 할머니도 좋군. 그래도 네가 이렇게 시집 오신다고 오늘 이 정성을 들여서. 내가 너 도와주려고도.
고생했다. 잘 부르는 여자 되거라. 네. 아, 할머니한테도 전해. 잘 불리고 연금한 여자 되고 깨부리지 말고. 네. 안산인가 어디가 전부? 안산이요. 예. 안산에서 입등제를 하게 잘 불리세요. 너는 기 굴르는 것도 오래 걸리는구나. 빨리 해주세요. 네. 그래. 네 할머니 믿고, 네 신령님 믿고 가거라. 네. 이리 와. 응?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갔니? 오늘 이 공사 끝에, 여기 발길 끝에. 취소. 네. 웃지 마. 이거 봐. 이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넌 그래야 더 혼나지. 너는 좀 혼나자. 오늘 이 공사가 좋은 공사고. 네가 그래서 뭘 해 먹고 살겠어? 네 인생이 그래서 편해지겠어? 뭘 해 먹고 살겠어?
깔라붙여. 네.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어요. 네. 그 정월 달이고 해서 많이 바빴어요. 바빴고. 그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데 때를 못 맞춰서 식사를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졌네요. 엄청 바쁘셨구나. 네. 이따가 방생하면 되고. 어차피 방생하려면 거기 다 저기 뭐야 저번에 조심해서 오십시오. 운전 안 피곤하세요? 운전은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전국에서 선생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뵐 때 있어요.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맛에 와요. 이런 맛 시원하잖아. 갑시다. 커피 한 잔 마시러. 방생하는 느낌. 전 진짜요? 진짜요?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유 재밌게 살아야죠. 야옹아 저리 가 엄마 냄새나. 주차 선임이네. 여기 안 부딪혀. 아니 안 부딪혀요. 예 더 들어가세요. 쭉 들어가세요. 네네네 네네. 대주차를 해봐야 되겠다. 대주차.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경우
소리 난다. 어디로 방생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제가 내리꽃 받기 전날 네. 그 꿈에서 선물 받은 곳이 있어요. 아, 꿈에서요? 네. 얼마 전에 네.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 찾았어. 특별한 곳이네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곳이죠. 그거 받아드릴까?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꿈에서 보신 장소예요? 서서 기도했던 자리 있죠? 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님이 용두암! 용두암! 그러시더라고. 전국에 있는 용두암을 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내 꿈에서 보였던 데가 여기 문무대왕릉을 용두암이라고 그래요. 하고 울산에도 있고 계령대 옆에 그 폭포 있는데도 용두암이라는 곳이 있고 전국에 몇 곳이 있는데 다 가봤는데 여기야. 네, 끝내고 왔습니다. 물도 많이 있어요. 여기 삼촌. 근데 한 마리가 눕더라고. 그치, 엎드라고. 들었다 나가, 들었다. 몇 마리는 그냥 싹 나가고. 살살 놔주시고. 너 위에서 돌리니까 살살 놔주시고 없어. 날씨는 춥지도 않고 딱. 아우, 딱 좋아. 나 덥더라고. 추거나 봐. 오늘은 뭐 어떠한 뭐 목적을 가지고 왔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뭔가 그 묵었던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좋아.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어? 저기도 초아의 봉사인데? 네, 봉사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신이란? 가볍게 생각하면 저와 항상 같이 계시는 동반자, 부모님 같은 분들이시고 무겁게 생각한다면 정말 엄할 때 엄하시고 모르는 거 많이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저하고 항상 같이 계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좋죠. 저의 일부분이죠.